네, 안녕하십니까 헌터팡 여러분들, 헌터팡이요. 여러분 오늘 렉시 컨셉으로 좀 해봤습니다. 정신 차려. 여러분 이제 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부시리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부시리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요 부시리가 커지면요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큰 놈을 잡으려고 지금 바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사실 여러분 매일 낚시 컨텐츠를 하기 전에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다시는 절대로 낚시 컨텐츠를 하지 않겠다, 안겠다. 잡히면 개존재미라서 그럴 수가 없어 리바. 여러분 오랜만에 검은 돌아왔습니다. 오늘 부시리 찌낚시를 해보고, 만약 찌낚시에서 안된다 그러면 직행낚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도 여러분 검은도 하면은 히트딥이잖아요. 지금 카메라 누가 들고 있어요? 아니야! 자, 여러분 보고형이랑 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은도에서 뵙습니다. 그때도 사실 여러분 미국 아니라 검은도였어요. 쪼 옆에였어요. 자, 그리고 콜리랑 정훈이 다 있습니다. 바로 한번 탑승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가는 포인트에서는 아마 알부시리 정도 한 60에서 70cm 정도 되는 애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잡다가 만약에 좀 더 큰 녀석을 잡고 싶다 생각이 들면 직행낚시로 바꿔가지고 그때부터는 메타급도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도착해가지고요 채비해가지고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리랑 왔을 때는 진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아, 저번에 감성돔 한번 자, 한 번 더 얻었습니다. 됐어? 오케이, 좋아. 미끼가 오늘 크릴인가요? 밑바비 크릴, 미끼도 크릴. 아, 두 개 다? 자, 그래서 바로 한번 채비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이 통은 뭐야? 원래 옛날에 뿌렸잖아, 이렇게. 발전해야지, 사람은. 구멍으로 새우가 나오는 거야. 자, 던져버려! 집어를 하는구나, 이렇게. 근데 효과는 뭐. 이게 더 좋죠? 그래요? 그쵸? 이렇게 배만 타면은 텐션 좋아져. 그니까. 육지에서 말도 없어. 자, 해놓고 이제 또 정훈이 선생님이 또 알려주실 겁니다. 저거 한 낚싯대 보니까 내가 봤을 때 400만원 할 것 같은데, 이거. 이거는 얘기하지 말아달라 했는데. 오두도 팔두도 아이 제품이거든요. 어, 봐라. 너 낚싯대야, 저거? 그렇습니다. 제가 2년을 공들여서 만든. 진짜로? 근데 여기서는 안 팔죠? 미국에서만. 아, 미국에서만. 미국 스페셜. 미국 스페셜. 자, 채비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새우까지 꼈거든요. 그럼 바로 얍 안 하고 뽕. 와, 새로운 거 만들었어. 아, 얍이 정훈이 거구나. 정훈이 얍이어서. 정훈이 뭐 신경도 안 쓰는데. 진영아 하는 거야 이제? 저 아직 채비 중. 알겠어. 채비 다음 I'm ready 라고 외쳐줘. 오케이. I'm ready. 야, 이 아저씨 왜 이렇게 꼈더냐고. 정훈이한테 밀릴까봐 지금. 정훈아 이따 얍 하면서 한번 던져줘. 바로 보여드릴게. 자, 여러분 지금 계속 낚시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콜리에 빨리 잡히는 것보다 굉장히 좀 느리게 잡히고 있습니다. 부담 주지 마. 요즘 여유를 갖고 산단 말이야. 알았어. 정훈아 던졌어? 얍. 얍. 야, 너는 왜? 따라해보고 싶었어. 아, 이제 가봤는데. 따였어? 따였어. 아, 까비. 에이, 정훈아. 뭐하나? 거짓말 하는 거야. 정선생님, 미끼 끼고 원조 한번 보여주세요. 얍. 얍. 연습하지 마. 마음에 하려고 연습하려고. 뽕도 해줘. 따라해봐. 뽕. 목소리가 너무 커야 돼. 자, 여러분 지금 뽕이든 얍이든 안 잡히고 있습니다. 진영아 나 해봐도 돼? 낚시 해보세요. 전문가 같아요. 아, 진짜로? 멋있어요. 이 맛에 미국 같지? 옆에 찍어드릴까요? 모델 같은데? 낚시 기다림이야. 5초에 한 번씩 줄 풀어줄 거야. 알아서 부시리 다 물어. 다 물어. 상어도 물어. 상어도 물어. 주입세 넣지 마. 다 물어. 자, 여러분 지금 계속 안 나와서 철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직행해도 절대로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내일 다시 와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 가요. 변명하지 마세요. 선생님 자격 박탈. 아니요, 지금 우리 안 가요. 내일 다시 올게요. 자, 여러분 지금 다음날 돼가지고 다시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다시 그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안 잡혔는데 왜 똑같은 포인트 왔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바다가 어제랑 오늘이랑 진짜 완전 다르거든요. 내일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서 잡힐 수도 있고 시간대도 지금 다르다 보니까. 어디? 앞에. 어디? 네, 저분 뭐야? 봐봐. 부시리가 어딨어? 앞에가 보일리. 야, 저거 다 보일링이다. 자, 여러분 첨벙첨벙한 거 보이시죠? 저거 파도가 아니라 앞에 있네. 와, 이게 바로 앞에 지금 여기 보이시죠? 자, 여러분 지금 보일링 엄청 합니다. 바로 해볼게요. 지금 그러면은 직잉 할 거지? 보일링이 보였기 때문에 직잉을 먼저 해봐야 돼. 아, 자, 그래서 지금 옆에 오파라이가 메타를 달고 있어요. 너가 만든 찌낚시로 안 하고 지금 이걸로 하는구나 너. 일단 보일링이 보였으니까. 오, 야 멋있다 너. 야, 준영아 멋있다. 좀 더 열심히 할게요. 와, 이게 채비 뭐야? 엄청 큰데? 뭐 닮았어? 고등어. 그치, 정답. 아, 오케이, 바로 던져줘. 아, 프라야 가래. 오. 그럼 배를 조금 옮겨보도록 할게요. 지금 너무 땀 흘려와서. 뛴다. 정훈아 빠지다. 프라야 가래. 와, 소리 봐라. 이게 고장나서 그래. 더 맛깔나는데 근데? 앞으로 다 고장내줘. 다, 어? 우와, 저기 겁나 뛰네. 저기 뛰는 거 보이시죠? 멀리. 바닥. 자, 지금 바닥에 있다고 하거든요. 뛴다! 야, 뒤에 뛴다! 와, 뒤에 다 뛰고 있어, 지금. 자, 지금 계속 바닥에 많다고 하거든요. 얘네가 바닥에 있는 멸치떼를 먹으려고 걔네 따라서 이동을 계속 하기 때문에 보일링이 진짜 잠깐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야, 저쪽. 개 뛴다, 개 뛰어. 저기 첨벙첨벙한 거 보이시죠? 진영아, 나 그거 한번 던져봐도 돼? 저쪽으로? 와, 얘네가 쉽게 안 문다 진짜. 바닥에 있어요? 없어, 옮겨야 돼. 자, 여러분 지금 바닥에 없다 그래서 살짝 옮겨서 다시 해볼게요. 바닥에 많아? 바로 번지. 제발 와라 리빨라사 중간까지만 올려 살자. 역시 아메리칸 티처야.
와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진영이한테 다시 바터다치 해볼게요. 잡아주세요. 미고 티쳐. 아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한 마리만 걸자 한 마리만. 요 수면에 빨간 점 찍히는 거 있죠. 저런 게 다 고기거든요. 저게 고기라고 다? 야 이씨 뭐야 고기 엄청 많은데. 저기 앞에 바로 앞에 뛴다. 아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나타났다 살았다 계속 그래요. 자 그럼 보일링 보고 저기 계속 하다가 안 나와가지고 그냥 어제 했던 흘린 다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는 똑같이 여기에 밑밥 넣고 다시 빠쳐주고. 자 여러분 지금 콜리 시작했거든요. 일단 나는 옐로우 테일보다 레드 스냅퍼. 레드 스냅퍼가 뭐야? 참도. 아 참도 방금 진영이한테 배웠거든요. 바로 아, 그럼 말하면 어떡해. 바로 써먹네. 자 정선생도 던졌어요. 아 쎄한데. 쎄해? 쎄쎄쎄해. 리발렛기. 자 여러분 쎄하다고 하는데 계속 기다려볼게요. 이따 어디 멸치대. 뭐야 이디빠짱인가 보여? 오오오오오 저런 멸치대 구실이 들어오지 않아 그러면? 들어오죠. 근데 왜 안 보이냐. 자 여러분 지금 흘림 날씨 30분째 하고 있는데 입질 더럽게 안 옵니다. 장훈아 거기 없어요. 자 여러분 참고로 오늘 보고 형이 더위를 먹어가지고 같이 안 왔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흘림 날씨가 너무 안 돼가지고 보고 형을 데리고 와서 지깅하는 포인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나와라 리발. 어제부터 해가지고 이거 한 마리도 못 잡고 영상 못 올리는데 리발. 자 여러분 지금 새로운 포인트 와가지고 바로 한번 던져볼게요. 보고 형 나 이거 한 번만 찍어. 플라이 하래. 리발라스 리발리. 제발. 야 믿을 거 너밖에 없다고. 아, 와. 왔어. 뭐야, 자 뭐라고? 왔어. 진짜로? 왔어. 엉켜서 조심해. 네. 형 들었어? 들었어. 힘 어때? 나 모르겠는데 드림 풀려서 그런가? 앞으로 오고 있어서 그래 보니까. 아, 앞으로 오고 있어. 쭉 올려. 와 힘 세 봐봐. 제발. 앞으로. 우와. 야 조심. 근데 얘 언제 올라와? 네가 이겨야지 올라오는 거야. 야 팬티 줘. 아 이렇게도 많이 재봤네. 슈퍼맨. 아, 팬티 줘. 야 로츠. 야 장차. 짜. 야 옆으로 간다. 로츠 이거 대고 이렇게 가야 돼? 어 그렇게 대고 가야 돼. 배 빼줄게 내가. 배 빼줘. 야 낚시 뛰는 거 봐. 어때요? 우와. 근데 이게 낚시가 얇아가지고 알부실릴 것 같아. 아 진짜로? 야 쟤네 둘은 되게 여유롭다. 너만 바빠 지금. 그러니까. 아 내 재밌네. 로츠 더 아픈 거 같아. 아 잠깐만. 야 이 배에다가 하는 거야. 로츠에다 하는 게 아니고. 아 이게 로츠 보고 되잖아. 아 나 진짜 나 미치겠네. 오 야. 오 그래. 야 보인다. 야 사이즈 큰데? 야. 우와! 일단 메타! 이야! 뭐야? 야, 상무! 우와, 배밑으로 가면 안 돼! 끌어내! 배밑으로 가면 안 돼! 우와! 정훈이 형 마무리 좀 해줘, 형이! 정훈아, 이거 받아! 좋아, 로츠! 끼껑 껴야 돼! 너 해야 돼! 작잖아! 작잖아! 아, 뜰채가 없구나! 그걸로 돼? 야, 뜰채 있어, 뜰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야, 이거 뭐야! 야, 안 돼! 땡겨! 미쳤다! 우와, 미쳤어! 축하해! 와, 진짜 미쳤어! 우와! 여러분 그거 보세요. 저쪽 가주세요. 꼬리 긴 쪽으로 해주세요. 1m 25. 와 미쳤습니다 여러분. 오. 이거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는 게 더 좋나? 지금 썸네일 찍으려는 거야? 썸네일 한번 봐가야지. 영상 그대로 딱 보여줘야지. 앉아봐. 이렇게. 어. 와. 아 좋아. 소감이 어때? 아 네 여러분. 아, 보시는 제가 이렇게 큰 거 잡았는데 한 40짜리인 줄 알았습니다. 낚시는 게 좋네요 저거. 125cm라도 있잖아. 와. 초등학교 4학년 때 걔네 이렇게 최애래께 아빠. 예 형 이거 한번 해봐. 그렇지. 어때? 오, 안 돼. 오차결하라! 콜리야! 에이! 자! 미사일! 우와! 자, 여러분, 요거는 집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9시간 동안 속초로 가져가면 은혜한테 그냥 개맞고 욕도 개쳐먹을 것 같아가지고요. 여기 인원들이랑 다 같이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에 넣어줄게, 그냥 가져가. 아니야. 뭐 먹지? 일단 배꼽살, 뱃살을 회로 먹고, 머리를 반쪽이 아주 구워 먹어야 되거든. 아, 구워 먹고. 자, 회로 먹고, 구워 먹고, 지금 바로 콜리네 집 뒤에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야 어때? Unbelievable.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가정 부시리를 배 위에서 바로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지금 나가는 거 봐. 비늘 엄청 많구나 얘. 형 이거 내가 잡았으니까 형이 손질해줘. 아니야 형 힘들면 진짜. 힘들어. 아, 말만 해. 알았어. 좀 더 괴성 질러. 신은 말고. 정선생. 남자는 뭐다? 야 뭐야? 아 이 비늘치기 있었네. 어때? 아, 역시 장미빨. 꿀이야? 개꿀. 남자는 뭐다? 장미빨. 히트팀의 조련사 아니에요? 선생님 들어갑니다. 어휴. 자 아세요? 어휴 맛있어. 자 이제 콜리 선생님 가세요. 미치겠다. 야 유튜브가 아니야 뒤지겠어. 바로 관장. 와 야 내장 장난 아니겠는데 크기? 형 칼이 안 들어 중식도. 아니 원래 중식도로 배갈로? 사이즈가 있잖아. 열어. 와. 야 노딱 야 너 노딱 방지. 와 아가미 개 징그러워.
형 물고기 손질 많이 봤죠? 어 많이 했지. 심장 얼마한 것까지 봐봤어? 심장 한 요만한 거 봤지 제일 큰 게. 야야 여러분 이게 심장입니다. 이야 심장 크기 미쳤다. 노딱 반지야 석션 야 지금 콜리가 아가미 빼는 작업하고 있거든요. 오 뭐야 이거 왜? 뭐 있어? 이게 암 있어 암. 암 걸렸다고? 어 이게 흡연자인가 봐. 그냥 막 던지는구나 이렇게 이거. 콜리 할 수 있어? 우와 이야 여러분 이게 내장입니다. 미쳤다. 어 무서워. 어 무서워 무서워. 옆에 빼. 어우 자연스럽게 내가 아까 암 걸렸다 했잖아. 어 여기 봐봐 여기. 저 덩어리 뭐야? 뺄 수 있어 그거? 일단 잘라볼게. 어 이게 뭐야?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있었어? 여기 반대쪽에도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반대쪽에 또 기생충 아니야? 어, 너무 큰데 기생충 치고? 여러분 또 바로바로 해보여야 되거든요. 딱딱하다 근데 돌멍게 아니야? 암 맞나봐. 와 이거 뭐야? 특이하다 진짜. 여러분 이건 처음 봐요 저. 너 이거 손질 많이 했는데 이거 처음 보지? 그래서 암들이 붙잖아. 왜 이렇게 진지해 이렇게 이거. 교육 안 해? 땀을 무슨 말 시키지 마. 알았어 알았어. 여러분 안에 이런 막들이 있는데 요걸 이제 까줘야 됩니다. 아 까면 저기 신장 모여있네. 와 저 피 고인 거 봐라 야. 아까 사실 어창이 넣을 때 피를 빼고 넣으면은 훨씬 더 아 기습하지 말라고. 야 되게 깨끗해지는데? 깨끗하게 맑게 순수있게 보고 형 어디 있어? 무슨 버튼이네 얼굴 딱. 땀이 안경 위에 고여있는 게 개웃기네. 얼마나 흘렀으면 안경 앞으로 튀어나왔어. 와 여러분 깨끗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히 다 못 먹어요. 그죠? 이거 딱 대가리 뱃살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동네 마을 간에 지금 어른들 모여. 잡아봤어요. 네 이장님. 오 우와 자 옆에 것도 날려주고. 침 나온다 요. 맛있겠지? 눈알 최고거든. 눈알? 1번이었어요 아 진짜로? 진짜 맛있어. 지금 바로 그럼 저 돌려서 먹을 수 있어? 구웠어. 긴장하지 마. 야 한번 들어줘. 와 미쳤다 크기. 싸우자 이제. 어 타노스야. 간지럽나? 부노스 좋아 좋아. 부노스. 아 정훈이 형 칼질을 못하는구만. 너무 힘들어. 눈에 다 오파라이 저런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맛있겠다. 나의 삶을 못 먹잖아. 내가 트레이닝 시키고 있어. 아 형 그 미안한데 여기 땀이 아니라 비닐이야? 나 땀인 줄 알았네 계속 눈 위에. 좀 아, 빼주고 좀 해봐. 아 오파라이 so sweet. Very sweet. 아. 여러분 지금 두 개로 나눴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익히는 거야. 근데 원래 부실이 대가리 구이가 있나? 없어서 못 먹어. 없어. 어 없어서 못 먹어? 기야 뱃살? 뱃살? 우와 자 저렇게 해서 뱃살 쪽 라인만 딱 타가지고 쭉 저렇게 끊어버린 거예요. 라삭 사물아 어휴 예쁘게 아유 두 마리 잡았다. 폴리 고생했다. 자 여러분 들고 와서 이제 회 뜨고 저거는 구워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1m 25cm짜리 부시리를 대가리랑 뱃살만 가져왔습니다. 이거 손질 누가 했어? 저요. 자 오늘 폴 선생님이랑 해보도록 할 건데 대가리 같은 경우는 구워 먹으면 되고 뱃살 같은 거는 쳐가지고 회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회 하면 누구예요? 선생님? 바로 인수인가요? 요거 잠깐 만지려고 웃겼어. 일단 이 부실을 떠봐야 되는데 제가 할 때는 막 썰었지만 손님이 계시니까 또 이쁘게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좋아요. 잠깐만 히트는 저는 그릴 수 있거든? 자 이거 너무 모기 아니에요 모기? 이거 히트TV 구독 좋아요를 노리고 지금 나한테 준 거잖아. 버블티 빨대로 빨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실을 썰어보도록 할게요. 아 썰어주세요. 아 잠시만요 대기 이거 누구 용털이에요? 아 내 거네? 후리발 거의 로털도사. 이거 아니야 이거? 아예 아니야 이렇게 안 꼬아 있어. 성공 같은데요? 형 그거 많이 길었던데. 후리발 내키더라. 아 성공했잖아. 자 여러분 일단 부시리에 돼지느러미 먼저 제거해 줄게요. 이게 거슬리거든. 아 우와 오 쉣. 우와 이거 맞아? 야 이거 뽑아야 돼. 이걸 뽑아? 어 나는 이거 은혜가 뽑았어. 아 그 봤어. 여기에 있는 그 가시 뽁 하고 뽑은 거. 어 맞아 맞아 맞아. 그 돌돔. 아 나 깜짝 놀랐네 여기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나도 살짝 아침에 뽑거든. 잘했어. 일단 이 아 개인기 일단 윙 제거해줄게요. 그래서 사실 제가 기름진 거 있죠 연어 방어 이런 것도 진짜 좋아하는데 부시리 뱃살은 또 처음 먹어봤어요. 너무 기대되고 개설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배꼽살 보여요. 우와 이게 정훈이 형한테 맛을 물어봐. 무슨 맛이야? 어 재밌게 얘기해야 돼. 너 지금 얼어. 누구야? 네 이장님. 무슨 맛이야 이거? 자연스럽게 넘어갈 줄 알았네. 알았어. 일단 이게 있던 자리를 제거할 겁니다. 제거하고 이 막을 다 제거해요. 이게 내장막이에요? 그쵸. 아 진짜 잘한다. 나 이렇게 핏기를 싹 제거해주고. 오. 우와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진짜. 얘 딱 씹으면 벌써 맛있네. 배꼽살 먼저 따로 떼고. 이야 진짜 맛있어요 저거. 난 너무 뻐셔가지고. 뻐셔가 뭔 말이야? 질기다. 전라도 사투리. 와 뻐셔. 아 그래부야. 일단 맛배기로 이거 한번 먹어봐요. 소스는 있어야지 그래도 본연의 맛을 한번 느껴야. 에이 안돼 좀 실망할 것 같은데 소스가 없으면은. 네. 처음 느낌이 좋아야 되잖아. 첫사랑 다 기억나지? 처음이 제일 중요해. 어? 너는 첫 익스퍼리언스를 얘기한 것 같은데? 맞아요? 익스퍼리언스. 아 야
너무 해봐. 야, 한번 보고 싶다. 홀려. 익스페리엄. 이렇게 이제 껍데기를 라사 사무라요. 자, 한번 뒤져 볼게요, 여러분. 깽! 어, 이거 뭐야? 이건 원래 있는 거야. 아. 껍질과 살 사이에 기름이 원래 제일 많은데 싹 긁어보면 우와, 이게 다 여러분 지금. 아, 손 좀 그만. 이게 기름이에요. 빠이스 같더라. 아, 그 표정 뭐야. 정은이 웃기려고. 와, 진짜 회를 먹을 때 기름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근데 지금 이거 기름 끓이고 보니까 미칠 것 같아요, 이거는. 아, 아저씨, 뭐예요? 아저씨. 네? 괜찮아. 혓바닥 당근 아팠어. 뭔 소리야? 혀 내밀어봐. 도라이들이네, 이거, 히트TV. 형 이런 거 좋아하잖아. 아, 개 좋아하지, 개. 형 얼굴 빨개졌다. 쑥스러워. 어떤 남자가 내 혀 냄새를 맡아보겠어. 아, 이거 직각으로 썰어버리구나. 원래 방어도 이렇게 직각으로 썰잖아. 우와, 진짜 기가 막히다, 이거. 잠깐만, 걔를 뒤집어서. 나? 이렇게? 어. 예전에 뒤 한번 칼집 한 두 방 줬으면 진짜 이뻤을 건데. 디스플레이 선생님인가요? 옆에서 코치 잘하거든. 아. 이렇게 딱 칼집 넣어주고. 뒤집어서 나. 뒤집어. 너 찍고 있는 거 맞지, 저거? 야, 이렇게 둔다고? 탁. 어. 아니, 걔는 뒤집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거예요, 이거예요? 정선생. 그쪽에 칼집을 넣었어요. 돈만 내야지. 반대쪽 남았으니까 반대쪽 해봐. 어? 배꼽살이 진짜야. 야, 이게 배꼽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게 아우, 이렇게 많이. 아! 정은이 웃기려면 뭐든 해야지. 배꼽 피할 때까지 봐야지. 이거는 원래 먹기 힘들 건 내장막 이쪽이. 아. 터치로 살짝 꼬실라줄게. 어. 잠깐만, 이거 내가 한번 껍질 따볼게. 어, 이거 진짜 맛있는 거. 아니, 걱정하지 마. 껍질은 사실 좀 잘 떼요. 근데 부시리가 얇다 그래가지고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이거는 근데 어렵지 않은데? 오히려 부시리가 난 더 쉬운 것 같은데? 배꼽이 기름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더 쉬워, 칼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너무 쉬운데요? 라삭 사무라이! 잘했는데요? 오. 봐봐. 정선생, 평소에 나를 너무 롯밥으로 본 거 아니에요? 설마요? 아, 그래요? 우리 헌터팡 이맛. 홀 선생님, 토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까이님 온다, 이렇게 새 거 사왔거든요. 이야, 좋아요, 좋아요. 이야, 좋아. 오유, 파이어. 야, 이렇게 들고 간다고? 야, 이거 콜마카세잖아. 여러분, 딱 보시면은 항정살 같아요. 기름 나오는 것도 그렇고. 오, 기름 떨어지고. 우와, 미쳤어. 오, 야, 항정살이네, 이거. 우와. 와, 씨, 개처럼. 데리야끼 소스를 바른 냄새가 나니까. 참, 이럴 때 오파라이가 안 먹는다는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아, 근데 이건 육고기 같다 그래가지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야, 리발렛게. 우와, 이건 진짜 개미쳤는데? 여기서 회가 끝나는 것도 안 되잖아. 어, 뭐야? 또 지진다고요, 여기서? 이야, 이거, 야, 미쳤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콜 선생이 진짜 이거, 이거는 진짜 돼지고기 위에 살짝 초벌해서 먹는 그런 느낌이다. 자, 근데 이거를 먹기 전에 대가리를 또 구워야 됩니다. 그 구이를 올려놓고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가스레인 준비됐으면 바로, 파이어! 뭐야, 왜 안 나와? 시동 걸어, 시동 걸어. 야! 자, 후라이팬! 자, 이제 여기에다가 기름 살짝 부어줘야 되나요? 살짝이라니. 아, 많이 부어야 돼? 이거 휘발유 아니에요, 형님? 이래기들이. 누가 봐도 휘발유인데? 자, 바로 넣을게요. 됐어요. 오케이. 자, 해동지로 쫙쫙쫙 닦아주고. 이 눈을 먹어야 돼. 눈을 먹어? 아니, 정훈이가 아까 눈 먹는다고 하더라고. 손대지 마, 그건. 나 기분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아니, 진짜 진심으로?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 정훈이가 부실이 누나를 파먹는 걸로 엔딩을 할 생각이거든. 어때, 정훈아? 저는 뭐 상관없죠. 어, 너 좋아. 어쩌다 보니 유튜버 됐잖아요, 이제. 이제 기름이 또 다 달궈졌거든요? 어, 좋아, 좋아, 좋아. 여기 눈알 쪽부터 넣을까요? 아니면 껍질부터. 자, 여러분, 들어갑니다. 아이. 들어가라! 조용히 해. 아니, 근데 지금 넣었는데 대가리가 지금 이렇게 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껍질부터 넣은 거야. 왜? 살부터 넣으면 껍질 말아올려고 버리잖아. 아, 선생님, 아. 이것도 정우장이 알려준 거. 어쩌다 유튜버. 요거는 한 몇 분 정도 튀겨야 되나요? 최소한 15분. 그래서 기름을 많이 넣은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이거 치우고 먼저 이 회를 먹으려고 했는데 튀기는 소리가 생각보다 심해가지고 차라리 저거 다 되면은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을 때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대충 한 15분 정도 지났거든요.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와, 눌러붙었네. 우와, 우와, 미쳤어. 오프라이 덮어버려 해주세요. 덮어버려? 자, 그럼 이러고 한 15분 정도 다시 또 대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삭나삭. 자, 그러면 지금 또 15분 정도 지났습니다. 다 된 것 같거든요. 자,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버려. 와우, 미쳤는데? 자, 이제 요 녀석만 딱 해가지고. 아, 남자가 뭐가 무섭다고. 내가 요걸 기다렸거든. 무섭다고. 사실 나도 쫄았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왕 부시리 뱃살과 대왕 부시리 대가리 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회사가 좀 온다. 너 유튜버야? 다시 해야 돼. 완성되었습니다. 자, 일단 정훈이가 대가리 누나를 먹는 게 엔딩이기 때문에 대가리는 잠깐 치워둘게요.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회. 아니, 형, 이 저쪽은 기름이 흘러내리지 보여. 자,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기름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생선에서 기름이 흘러내려요. 자, 여러분, 바로 이거. 어, 그래. 아, 물을 끓고 먹어야 돼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이 정도는 손만. 아이, 그럼. 형, 무릎 괜찮죠? 그럼. 연골 천사하지. 아, 저는 패드 있거든요. 전용 패드. 주긴 해봐. 자, 그럼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야, 형 먼저 드세요. 예. 뭐부터 먹어볼까요? 기름기가 제일 적은 것부터 먹어요. 아, 그죠. 배꼽은 내가 생각 피날레로 먹으면 좋을 것 같고, 거예요. 요거 한번 먹어볼까요? 그쵸. 저는 간장 좋아해요. 딱 찍어가지고. 초메르! 식감. 와, 맞죠. 개 미쳤네. 야, 죄송해요, 여러분. 리얼 못 썼어요. 와, 야, 이거 진짜 그냥 항정살 씹어먹은 것 같아. 꼬들꼬들함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또 여기 끝에 쪽을 먹었잖아. 아, 달라요? 똥꼬 쪽을 또 한번 먹어. 롱꼬도 전문이죠. 또 달라. 롱꼬도 빨아야 돼. 아, 저 군소도 몇 마리 잡아놨거든요. 닥쳐. 또 여러분, 롱꼬 빠가 이러면 연애 앞에서도 못해. 이럴 때 검은도 와가지고, 남자애들 앞에서 이렇게 또 하는 거죠. 곰팡이 분들도 다 이해하실 거야, 롱꼬. 아, 나 간장에 못 찍어 먹겠다. 자, 바로 먹어볼게요. 롱꼬 초베르. 와, 다르네. 그치. 응, 다르네. 근데 나는 앞에 먹었던 게 더 맛있는 것 같아. 뻗친 걸 좋아해가지고. 자, 잠깐만. 너도 매일 먹는 건 아니잖아, 사실. 그치. 네, 가끔 요런. 그렇지. 응, 드셔보세요. 또 우리 빵이 이 뱃살 쪽이 더 맛있다 했으니까 이거 하나, 저는 초장이거든요? 와, 씨. 야, 초장도 기가 막히겠다. 이건 뭘 먹지? 비유도 할 수 없다, 이거는. 고추장이 예쁘게 흘렀어. 아, 멋있었어. 와, 달라. 다르지, 진짜로.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맛이에요. 제 오파라이님, 해산물 체험 시간입니다. 초장이야, 간장이야? 저는 초장. 반 정도 뚝 찍어드릴까요? 네. 좀 음미를 해야 돼, 비려도. 아유, 제가, 아유, 뭐. 수배로 빼야지. 슉슉. 아, 리발레기. 어때, 어때? 이거 진짜 빈내 하나도 안 나요. 오, 괜찮아? 야, 육고기 같아요. 오, 야, 뭐야? 응? 야, 이게 뭔 일이야? 육고기다! 너 방금 배틀로 나간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 씻고 있어요. 알았어, 알았어. 야, 씨. 형,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너무 맛있는데? 어디 아픈 거 아니네. 정신병으로 몰아가네, 그냥. 와. 처음이에요. 오파라 이렇게 본 거. 미국에서도 잡기만 같이 열심히 잡아주고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야, 대박이네. 그럼 이제 또. 아, 가운데 먹어야죠. 와, 여러분 이거 보여? 기름 떨어지면 말랑한 거? 떨고 볼까? 오. 아, 제발! 자, 이거 바로 먹어볼게요. 많이 씻고 삼켜. 알겠어, 알겠어.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메르. 와, 야, 많이 씹어, 많이 씹어. 이 맛을 계속 느껴야 돼. 이게 생선이라고? 근데 입술에 지금 기름기 나오지? 어. 야, 입술에 한번 찍어줘, 잠깐만. 입술이 번들번들해갖고. 아. 아. 내 입술을 평가라는 게 아니었는데? 아, 힘드네. 이거 맛은 어때요? 미쳤어. 삼키지 말고 말해. 이거 진짜 미쳤어, 여러분. 와, 이거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먹어본자만. 와, 이건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말이 안 돼. 솔직히 참치 뱃살보다 맛있잖아. 아유, 진짜 진심으로 참치 뱃살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콜리가 살짝 그을렸잖아요. 그게 진짜 커요. 와. 아. 와. 아, 오, 와, 이거 저 아, 정훈아, 와서 하나 먹어라. 아유, 촬영하세요. 고생 많았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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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주세요. 아, 형, 옷이 침으로 젖었는데, 지금? 먹어볼까? 아, 아. 찜한 거 아니죠? 아, 개빡치네. 은혜야, 미안하다. 정체성이 바뀌었어, 방금. 너 뭐 좋아하냐? 저는 간장. 역시, 찜한 이유가 있어. 기가 막히지. 야, 가운데 거 같이 하나씩 먹자. 추베르 팔 줄 알아? 아니요, 추베르 할 줄 몰라요. 그래도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추베르. 와, 미쳤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맛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미쳤어. 와. 확실히 토치를 구우니까 저번보다 훨씬 나. 아, 진짜로? 콜 선생이 토치 구운 게 신의 한 수예요, 제가 봤을 때. 자, 여러분, 이제 대가리 한번 먹어봐야죠. 자, 여러분, 이번에 대가리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너.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정원이 또 술쟁이여가지고 이거 술 없으면 또 안 돼요. 아, 자, 어나는 할 줄 아니? 모르는데. 그래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어나나나나. 근데 이게 어디에 먹어야 돼요, 지금? 머리 쪽 먼저 먹어야 돼. 껍질 다 먹어도 되는 거죠? 그치. 초베르. 와, 씨. 이거 미니소 넓적다리살 겉에 그 튀김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맛이. 간 돼 있는데? 바닷물. 아, 그냥 그 자연의 그거. 와, 정원 먹어봐. 신경이 간이 돼 있다. 응, 간이 돼 있지. 신기하지? 신기하네. 어, 내가 이 손으로 쪼물딱쪼물딱 했잖아. 아, 나 그것도 좋아. 아, 제발. 자, 여러분, 이번에 살 먹어볼게요. 초메르. 와, 이거 미쳤는데, 진짜. 이거 말이 안 돼. 생선 대가리를 저번에 거문도에서 혹돔 잡아줬을 때, 혹돔을 그때 볼살에서 먹었었는데, 그건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와, 이게 훨씬 맛있어요. 말이 안 돼요, 이거. 부시리 볼살도 한번 먹어봐. 이게 볼살이야? 네, 이건 진짜 고기만. 색깔부터가 다르지 않아? 오, 야, 이거 왜 색깔이 달라? 자, 여러분, 이거 색깔이 검은색이에요. 이거 왜 색깔이 달라? 근육이 많아서 그런 거야. 내가 볼살 근데 다 먹어도 되나? 아, 괜찮아. 저 눈알 있잖아요.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씨. 야, 김치는. 진짜 고기 맛. 고기네, 이거는. 소고기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와, 진짜, 이게. 그래, 여러분, 장갑 보시면은. 아, 이거 너 먹어, 정훈아. 저 침 흘리다가 방금, 아. 볼 안에 깊은 데서 지금 정훈이가 깨웠어.
근데 보시면은 대가리인데도 지금 살이 엄청 많습니다. 그지? 양 많아요. 와. 그리고 또 단어 같은 거 정수리살도 회떠주잖아. 위에 있는 게 정수리살이거든? 이게? 어. 아, 요것도 달라? 오야 뭐야? 머리에서 그런 살이 나와. 우와. 뻘살 먹다 이거 먹으면 별로일 거예요. 아, 이게. 매캉 맛밖에 없어요. 아, 순서가 있었구나. 자, 그럼 먹어볼게요. 정확하네. 뻘살을 마지막 먹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피날레로. 아니, 형님, 입술도 맛있어요. 입술 진짜 맛있어. 아, 하지 마. 피갈 해야 돼요. 진짜 맛있어, 입술. 진짜. 이들 동생 내끼들이 내가 봤어요. 이거 놀린 것 같은데. 키스 한번 박으라고. 진짜라니까. 우리가 먹는 걸로는 장난 안 치잖아요. 개빡치 입술이 사람만 하냐. 자, 아, 먹어볼게요. 야, 내가 부실이랑 키스를 박을 줄이야. 와, 뭐야 이거. 내가 해본 키스 중 최고야. 야, 이거 진짜 뭐야? 와, 이거 콜라겐 덩어리 느낌인데. 약간. 젤라틴, 젤라틴. 완전 젤라틴. 그 혹돔에 혹돔 그랬었거든. 딱 그 느낌이에요. 와, 진짜 맛있네. 정훈이도 한번 키스 박아보겠대요. 넌 하게 돼 있다. 제가요? 너 할 수 있겠어? 제가요? 너한테 마법의 주문이 있다. 하나, 둘, 셋. 자, 이거 안 시키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피날레 정훈이의 눈알 먹방입니다. 우와,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네. 뼈만 못 먹는 거거든요. 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응, 눈 안에 있거든요, 살코기가. 아, 이렇게 휘저어서 해야 돼? 우와, 야, 억지로 먹은 거 아니지? 진짜 맛있어요. 큐베르 팔 수 있니? 큐베르? 자, 여러분, 히트TV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